갈치조림 다 괜찮잖아요. 네, 네 좋아요. 갈치조림 4인분이랑 해무침 준비했고요. 해무침. 게임 간단하게 네 번 딱 하고 끝낼 거예요. 아, 또 게임. 아, 당연하죠. 아, 지겨워. 첫 번째 판 해무침. 네. 만찬. 무슨 해무침이에요? 선어예요? 네, 선어 해무침. 아, 야. 아, 이건 좀 맛있겠다. 네. 아, 뜨거. 하나, 둘, 셋. 아. 아, 쉽네. 뭐야? 줄려고 낸 거네. 아, 한 줄 끝내자. 아, 여기요. 어, 아니네. 문, 계속 문. 계속 문. 아! 그럼 다 띵거. 아, 저희 연습게임. 연습게임 한 번만. 아니, 이건 참고하세요. 네네네. 야, 잘 귀라도 열고 잘 듣기라도 해. 하지마. 바로? 네. 아, 이거 그 제부도 든대. 아, 하멜 든대. 아씨. 하나, 둘, 셋. 저거 뭐예요? 예쁘다. 백조상 아니야? 만리장성. 아, 만리장성이야? 나 안 보여, 진짜. 모아이 작사. 이거요? 빅뱅이요. 에피타나. 아, 근데 나 두 번만 믿었어 하니까. 진짜 놀랍니다. 아, 그냥 법카 걸고 한번 하시죠. 김상우 선배님. 오, 한 명씩 하는 거야? 싸이. 아, 이건 쉽네. 오현경 선배님. 이하늬. 아, 다 미스코리아밖에 없네. 배우예요? 어디 나왔어요? 유연석. 잠깐만, 한 명씩 하자. 근데 유연석이 저렇게 생겼었나? 나라! 헤임! 뉴지스! 아, 얘 드디어 한 개 맞췄다. 고현정. 아, 근데 하나 둘씩 하면 우리 틀릴 수도 있겠다. 끝? 별로 준비 안 하셨나요? 유연석에서 틀렸어. 뭐야. 도착했습니다. 귀여운 머리띠도 했어요. 오늘 저희 홍콩은 저희가 미리 하는 거 있었다시피 지금 나무 촬영이 꽤 더 있거든요. 진 팀은 특별히 나무 촬영이 인원 한 명으로 지금 대령이 되어 있어요. 와, 홀지랑 삼승이랑 이렇게 나무 큐브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아, 이게 진짜 이기고 싶다. 미쳤다. 뭐야? 왜 잘한다? 뭐야? 우와. 아, 쉣. 당해도 돼요? 점수를 어디서 봐요? 아, 나 열심히 하고. 승현짱. 아이시대로요. 너 진짜 잘한다. 끝났어요, 근데. 어, 24번이라 했는데? 몇 점이지? 아, 난 처음 해봤어. 뭐예요? 이거 반칙 아니에요? 총알 여기 있어요.
아직 시작 안 한 거죠? 한 번? 오, 그렇게 아니, 승현이가 잘 쏜 거구나. 에? 소리가 이상한데? 어어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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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꼴딱은 피했다. 언니 몇 점이야? 61점이야. 많이 맞췄다. 나는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 하면 더 안 맞아. 막 싸야 맞아. 언니 완전 집중했어. 제발 제발. 우와. 진짜 망했어. 언니 희망이 있다. 어, 저 언니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? 너무 잘하는데? 너한텐 졌어 이미. 에이, 나를 비교하면 안 되지. 저 끝났어요. 저 152가 그럼 잘한 거였구나. 저 약간 심장이 좀 약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. 준비되면은 하면 돼요? 네. 마치 네. 오, 잘 쏘는데? 진짜 진심으로 한다, 시은이. 어, 튕기는 거예요? 쏘는 거예요? 시은아, 말 빨리 해. 어, 낙담하지 마, 언니. 근데 저거 초점 다른 데 안 보고 계속 맞추는 게 나은데. 땅땅땅. 어어 쐈다 쐈다. 거의 저기 안에 들어가겠는데. 아니 나는 오오 우리 그게 분노인데 몇 개 쐈어? 언니 몇 개 쐈어? 어? 왜 이렇게 많이 쏘는 거 같아? 나보다 잘하는 거 같아. 152점. 111점. 601점이요. 안녕.
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일단 순위를 얘기를 해야겠죠? 아니요. 아, 왜죠? 아니 저 좀 억울해요. 아 네. 이상 패자의 변명이었습니다. 네. 1등 누구죠? 짜잔. 감사합니다. 3등 누구죠? 네. 근데 저 어차피 질 줄 알았고 1등에도 상관없어요. 그럴 수 있지. 야 꼴등. 너는 10점도 너무 많아.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압도적으로 꼴찌였어. 제가 억울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왜냐면 그거는 나중에 그 따로 이야기하시면 네, 네. 저희가 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빨리 저희는 짚라인 타러 가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저희는 짚라인을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볼까? 안녕 슈슈슈슈 꼭대기에 올라왔어요. 왜죠? 네. 왜냐면은 스카이다이빙을 그, 하려고요. 네, 그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요. 집 와이어를 타려고 합니다. 제가 저희 또 참 4층 집 와이어 전문가로서 이 정도는 껌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럼요, 네. 이 정도야 뭐. 과연 언니가 소리를 안 지르는지 영상에서 꼭 확인하겠습니다. 다리 들어줘요. 내리면 네. 잘 돼요. 나 하나도 안 무서워. 출발할게요.
드디어 왔다. 저희는 지금 이제 맛있는 야식을 먹으러 여수의 밤 낭만바다라는 곳에 네. 왔습니다. 오~ 감사합니다. 사랑할 수 있게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약간 오동도나 장도같이 약간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거? 그러니까 아까 크루즈 탔을 때도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타지 않고 좋았어요. 그리고 좋았다. 음식도 다 너무 맛있었어. 너무 맛있었어. 신선했어. 근데 비 안 왔으면 좋은데. 와. 왜 박수 치는 거지? 저희는 방금 막 크루즈에서 내려서 오늘의 마지막 행선지 맥주랑 뭐 맛있는 걸 먹으러 왔어요. 원래 약간 여정의 마무리쯤에는 술을 한 잔 해줘야 우정이 깊어지니까. 근데 또 벌써 마지막 밤이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은 느낌? 뭐가 제일 좋았는데? 저는 일단 짚라인이랑 그런 다양한 액티비티를 한 게 제일 좋았습니다. 제 취향이었어요. 얘는 역시 움직이는 걸 좋아해. 활발하네. 아니야. 나는 움직이는 것보다 약간 보는 거. 아, 비 와가지고. 근데 그래도 그 짚라인 탈 때 바닷바람 부니까 시원하고 좋더라. 비도 맞아. 그치, 오히려. 어떤 거, 뭐 힘든 거 이런 거 없었어? 힘든 거는 없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완벽하게 보내달라는 거 같고 일단 아쉬운 거 여행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던 거 같아. 맞아. 아 진짜? 그러면 한 3일 더 있다 와 먼저 올라갈게. 진짜 3일 있게 해주시면 있고 싶어요. 아 약간 왜냐면 우리 간 데도 다 좋았는데 맞아. 엑스포나 아쿠아리움이나 아 맞다 향이랑 이런 데 가면 진짜 볼 거. 언니도 향이랑 이런 데 좋아할 거란 말이야. 여수에 볼 게 더 많은데 3박 4일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오면 되지.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. 불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여긴 어디죠? 여기는 여수 예술랜드. 신기할 것 같아요. 여기 되게 보니까 즐길 게 많던데 저희 오늘 어떤 거부터 하게 되나요? 저희가 사실은 비만 안 오면 야외에서 포토존도 많이 돌아다니고 사진도 많이 찍고 저희 사실 미션 중에 하나가 여수 예술랜드의 유명한 마이다스 손이라고 있어요. 아 뭔지 알아요. 급하게 트리마트 뮤지엄 구경을 준비를 했습니다. 폴라로이드 미션이 지금 비는 상태예요. 네네. 그래서 트리마트 뮤지엄에서 여러분이 각도랑 구도를 잘 맞춰가지고 사진을 두 장 찍어 오시면 저희가 네. 그거를 인정해드리겠습니다.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. 그러면은 지금 바로 트리마트 뮤지엄으로 가면 되나요? 네, 트리마트 뮤지엄에서 진행을 해볼까요? 렛츠고. 트리마트 뮤지엄 서울. 와 진짜 트리마트 오랜만이다. 네. 재밌겠다. 우와. 쟤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오늘? 하나 둘 셋. 여기 들어갈 사람. 알았어 내가 들어갈게. 내 머리끄댕이를 잡으면 돼? 알았어. 저 입에 닿아요? 아 약간 희열감 드는데? 잠깐만 입에 들어간 것 같아요? 됐어요? 머리채 잘 잡혔어요? 약간 진심으로 잡아당기시는 것 같던데. 들켰어. 나 저기. 좋아. 저긴 언니의 장소다. 이제 드디어 시은이의. 진짜 시은이랑 들어갔다. 그림 속으로 들어갔다. 하나, 둘, 귀여워. 우와! 진짜 여기 규모가 진짜 커. 하나, 둘, 셋. 와 근데 여기 규모가 진짜 커. 예쁘다. 와 저거 뭐야 미쳤다. 우와. 얘 좀 잘 나왔을 것 같아 느낌. 우와 돈이다. 비트코인이에요. 안다고 죽는 척 해봐. 죽는 척? 안녕히 계세요.
지금 라피크라는 카페에 와서 빵이랑 커피를 먹고 있어요. 네, 빵 종류가 엄청 많아요. 이거 다 저희가 고른 건데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? 아니 여기 뷰가 진짜 장난 아니야. 뷰 봤어? 오늘 바빠서 못 본 것 같아. 아니 여기 봐봐. 우와! 아니 진짜 바다가 바로 보여요. 대박이에요. 해변가로도 갈 수 있어서 좋아해요. 해변가랑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. 저희 이제 뭐예요? 그냥 먹어요? 아까 왜 왔죠? 마지막이라뇨. 할 게 많아요. 트리가트도 있고 빵도 먹을 수 있고 보니까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 카트 타는 것도 막 있고 그렇더라고요. 스윙그네 이런 것도 있고 구름다리 걷는 거? 하늘 걷는 거? 그런 것도 있었어. 그리고 조각 전시장이 그냥 이 손만 딱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는 길 자체가 완전 잘 돼 있어가지고 뭔가 데이트하기도 좋고 가족 단위로도 약간 오기 좋은 애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. 우리 금쪽이도 좋아하더라고요. 나는 재밌어. 우리 금쪽이 재밌었어요. 얼른 먹어. 근데 저희가 4시 해서 두 개만 고르기 힘들어서 각자 두 개씩 골랐어요. 근데 무조건 오케이예요. 보실래요? 네.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근데 이게 보여요? 저는 이거는 도플갱어를 만난 사진이에요. 언니 곧 죽어. 아, 눈 안 마주쳤어. 아, 다행이다. 눈 안 마주쳤어. 토마스 기차와 투토마스. 그리고 이거는 쏟아지는 비트코인을 주워 담는 거지 정이요. 돈이 아니게, 네. 좀 항마력이 딸리는 편이라서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걸 했고요. 예쁘게 나왔습니다. 그럼 저는. 무슨 컨셉이죠? 초능력자? 이거는 제가 공중부양하는 근엄한 사진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정윤 언니한테 머리채를 잡히는 사진. 세계의 거장들이 지금 와인을 먹고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 스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마지막으로 혜진이 그만 먹고 사진 설명해. 저는 아니 하나씩 일단 이 사진은 돌고래 위에서 그냥 서가지고 저는 뻔하게 앉지 않습니다. 서가지고 이렇게 타고 있는 사진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꽃 바구니가 과일 바구니야. 나머지는 과일이지만 그래요, 본인이 과일. 꽃이다? 아? 아 본인이 꽃이다? 아니요 과일 바구니예요. 그렇게 해서 네. 총 8장을 저희가 준비했고요. 첫날 찍은 사진도 있어요. 와 그럴 줄 알았어요. 네? 우와! 우와! 확실해요? 감사합니다. 저희의 여수 여행은 여기서 끝이에요? 네, 오늘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찐맛! 아쉬워! 너무 아쉬워. 야, 입 다리고 해. 저는 비 와서 갑자기 추가된 트리가트가 제 스타일이었어요. 저 재밌더라고요. 저는 그 라마다 호텔 위에 하트 있었던 거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. 여수. 아 저는 크루즈에서 찍은 포토죠. 그런 거가 좋았어요. 여수를 자주 왔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스팟들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. 근데 이렇게 촬영 통해가지고 여러 곳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데가 많았고 다음에 친구들이랑 온다면은 제가 소개해 줄 곳이 많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이번에 여수 음식이 너무 입에 잘 맞아가지고 아 인정. 게장부터 편의점 음식만 빼고 다 맛있었어요. 그리고 멤버도 둘보다 4시 되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고 다음번에 또 친구들이랑 여수 오고 싶어요. 저는 첫날에 건강상의 문제로 좀 아픔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들 너무 잘 챙겨주고 같이 화합해서 하면서 되게 즐겁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언니처럼 여수를 많이 와봤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곳이 있는지 몰랐거든요. 이렇게 다양한 뭐 명소나 액티비티가 있는 걸 처음 알게 돼서 다음에 또 온다면 저도 친구들한테 많이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항우 샤브샤브가 너무 맛있었어요. 아 나도 먹고 싶어. 뭐가? 항우 샤브샤브. 또 와서 먹어. 돌아가는 길에 먹자. 알았어.
다음번엔 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신안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, 신안에서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, 여러분. 또 신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시청자로서 궁금하게 네. 생각합니다. 여러분 다음 편에는 신안에서 만나요.